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중고 파워를 제가 판매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는 그냥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먼지가 꽉차 있는 거는 전부 다 분해를 해서 내부까지 청소를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딱 봐서 아주 깔끔한 거, 그거는 분해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더러운 제품만 분해를 해서 깔끔하게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먼지가 아주 상당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고장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깨끗해졌죠? 진공 청소기로 한번 빨아들이고 송풍기로 한번 불어내고 이렇게 해서 자, 먼지가 전부 다 제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뜯은 김에 이 팬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이거 굴구구구구구 우구구구 하는 우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칠을 한번 해줄게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이제 없는 제품도 있지만 있는 제품들은 여기 가운데 고무박킹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오일 같은 거 그냥 한두 방울씩만 뿌려주시면 돼요.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2년은 끄떡없이 사용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청소가 마무리가 됐고요. 미리 분해를 해도 파워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상당합니다. 먼지가 이거는 좀 찌든때가 좀 많이 묻어 있는 상태고요. 이 제품은 보시면 가운데 고무 박킹이 없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나름 이 쿨러가 조금 더 내구성이 좀더 강하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무 박킹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조금 더이 내구성이 좋아서 좀더 오래 갑니다. 자, 우선은 파워는 두 개를 이렇게 청소를 했고요. 나머지 또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청소를 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고 파워는 이게 먼지가 많으면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정말 청소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파워 같은 게 번거롭고 까다롭고 청소 다 했는데 또 콘덴서가 터져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절대 수리하지 않고 그냥 폐기 처리합니다. 그런 거 괜히 수리해서 판매했다가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콘덴서가 터져 있는 그러한 제품들은 내구성이 전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조건 폐기하는 게 답입니다. 그런 건. 이 중고 파워들이 만약에 필요로 하시게 되면 이 영상 상세 설명에 쇼핑몰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